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영 씨. 우리 세영 씨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아청소년과죠? 네, 맞습니다. 소아과예요? 소아청소년과예요? 이제 그때 이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소아청소년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아청소년과 하신 지 지금 몇년 됐어요? 제가 전문의는 2012년에 따서요. 네. 전에는 이제 전공이었죠. 4년 전공이 하고, 그래서 이제 2007년부터 전공이나 하고 있고, 이제 신생아 선임이 하고, 신생아 하는 과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소아과도 같이 봅니다. 맞죠. 그러면은 그 우리 서영 씨한테 제일 궁금했던 게,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의사들이 갖는 그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내 친구 중에 하나가 그 AIG 보험사 다녔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의사들은 1시간 면담을 하면은 55분 동안 지돈 자랑을 한대. 그 다음에 5분 동안 이런데 실컷 떠드린 다음에 요즘 나온 상품 있나요? 좋은 거 있나요? 이런데. 예, 보험하던 애야. 근데 그래서 또 근데 이제 사실은 몇년 전부터 그 의사분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협회에 문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도 그 의사들이 갖는 어떤 그 뭐랄까 본질적인 소심함들이 좀 있어요. 안전 제일주의 뭐 이런 거 있지. 예, 구조적이니까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랬는데 세영 씨가 그걸 다 깼어요. 왜 이렇게 원래 이렇게 그 세영 씨는 막돈 얘기 안할것 같고, 그 다음에 그막그 어떤 소극적인 성격도 아닌데, 돈 좋아해서 티안낼것왜 같아. 이런 성격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본인만 특이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보면은 뭐 그래도 활발한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뭐 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개인 대업하신 분들은 그래도 사업가 마인드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시간이 너무 아, 없어가지고 개업하면 시간이 거의 없지 또. 이제 소아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요일도 진료를 하시니까 아마 이제 그런 다른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서로 막 거기도 성숙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때 치과처럼 이렇게 막 공동 개원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막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막 힘들어들 하세요. 근데 이제 개원한 분들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원의사 아니고 이제 페이 닥터? 월급 받는 의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시간도 많고요. 그분들에 비하면요. 그리고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 잘할 시간이 많이 있었죠. 그래도 막 그러면 세영 씨도 막 1시까지 공부한 거예요, 아까 말처럼? 제가 이제 또 사실은 뭐주 4일제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근무 들어가면 1시까지 정도, 이제 그 다음날 근무해야 되면 또 1시까지 정도 있다가 뭐좀 약간 일찍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쉬는 날이면 이제 1시간까지 있고 막 그렇죠. 근데 너무 제가 그래도 젊은 쪽에 속하는데 동생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 기수예요.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도 형님들도 계속 상철형님 이런 분들도 계속 계시고 그래서 보내드린 홍삼 먹고 저도 홍삼 먹으면서 하긴 했었는데요. 너무 정말로 그때도 관계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이제 빡센 코스 타고는 하셨는데 그래서 참 이게 정말로 최단 기간 최대 효과인 것 같아요. 최단기간 최대 효과. 그런 얘기할 땐 발음을 세게 해주세요. 최단 기간 최대 그러면 실제로 이제 밖에서 보던 그 경매하고, 실제로 이제 내가 경매 공부를 하던 과정에서 느끼는 경매 공부랑 차이점이 있나요? 사실은 이제 뭐 밖에서 보는 건 아예 뭐 그냥 겉으로만 저런 뭐 경매는 사람들이 좀뭐 싸게 살려고 좀 들어가나 뭐 이렇게 요새 뭐 하도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올랐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심이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는 생각하고 그런 정도였죠. 근데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신협조사법에서도 이제 대표님이 가르쳐 주신 부동산에서 이제 경매라고 알아버리면요 저도 이제 일반인들처럼
아, 경매요? 아, 무섭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드리는데, 네, 그냥 막상 그냥 막연한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죠. 근데 이제 네. 막상 배워보니까 정말로, 되게 장점이 너무너무 많고, 경매의 장점. 예. 대표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그걸 써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참 그런 것들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너무 경매가 참, 이게 이제 대표님이 그 부자마인드 책에 보면 항상 이렇게 평생 할 생각을 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참 이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표님 가르치는 대로 계속 좀 해나가야 이렇게 계속 부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세영 씨는 사실은 부자 되기 정말 좋은 조건인 그쵸. 게, 부부가 의사이니까. 부부가 둘다 의사니까 현금 흐름 좋죠. 또 의사들은 신용대출이 뭐 2억까지인가 3억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알아보니까. 네네. 그냥도 나와.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은 정말 좋은 거, 물건만 좋으면 얼마든지 정말 광폭행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은 그 경매에 대한 투자에 동의하나요? 일단은 이제 부인도 이제 사실은 욕심은 많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일반적인 의사들처럼 좀 소심한 면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좀 약간 아직은 잘좀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근데 이제 부자 마인드를 일단은 먼저 읽어보라고 했고요. 되게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읽어보고 있는데 되게 부자 확실히 아무튼 그 대표님의 마인드가 참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되게 좀 제가 사실은 부끄럽게도 책을 그렇게 많이 보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진짜 대표님 책은 정말 잘 읽혔어요. 되게 약간 구호체식으로 쓰여서 그쵸, 그런지 그쵸, 그쵸. 아무튼 예예. 구호체로. 지금 권리분석 3분 요리 쓰고 있는데, 뭐뭐 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강의하는 듯이 했습니다로 바꿀까? 구호체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낫겠네요. 권리분석 3분 요리 쓰고 있어요. 3페이지 아, 제목 좋겠다. 좋지? 경비 레시피가 나와요? 네. 간단한 걸로 해서 짧게. 네. 이 권리분석 3분 요리에 대한 그 동기부여를 준게 세영 씨예요. 간단하게 한 거를 네. 스파르생한테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세영 씨랑 대화하던 2000년대 동기. 강의를 너무 잘해주셨고, 지금 유튜브에도 다 풀려있는데, 네. 너무 정말 공기가 좋아요. 네네. 이 세영 씨가 이번에도 또그 구워준 새우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저녁 늦게라도, 예, 제가 와야지. 그때 근무라 조금 늦게 도착하긴 하는데, 늦게라도 가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어때요? 그 다음 날 쉬어요? 다음 날은 일단은 그 신장 장기를 좀 다른 분한테 좀 부탁드릴 수 있으면 하고, 왜냐면 가가지고. 이번에 만날 때 글을 써버리게. 네네, 그래서 그런다고 늦더라도 하셔서. 오시면은 글을 한 번에 써서 그냥 끝내게요. 그러고 네, 그러면 더 편하지 뭐. 글 쓰는 법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책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거. 저기 세영 씨 하나 궁금한데요. 요번에 그 지금 어제 오늘 낙찰 받고 그 아내분한테 얘기하셨어요? 아내분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아, 했었고요. 와이프도 궁금해가지고, 어제도 막, 어제는 제가 대구를 갔고, 오늘은 근무 때문에 못 갔었고, 이제, 형님, 누님들만 가셨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발, 어제처럼 진인사를 하시기를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인사만 했으면, 부자마인드만 제대로 썼으면, 대표님 가르친 대로 제대로 실천을 했으면, 오늘도 당연히 되는 거였는데, 그게 참, 이렇게, 어제도 막 이렇게 갈등을 저희끼리 막 토론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참 카톡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제도 됐냐고? 이제 대구에 있을 때도 됐냐고, 뭐, 그리고 오늘도, 됐냐고 궁금하죠. 물어봐가지고 되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치. 했습니다. 돈실한 사람 없지. 그쵸. 그동안 오케이. 어쨌든 뭐한 3개월 열심히 네. 달려온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으니까 더 보기가 좋고, 그죠? 네네. 아까 우석 씨가 뭐 5월달에 알고 했는데, 우리가 6월달에 지금 25기가 진행했잖아요? 6월달, 7월달, 그래요? 8월달 이렇게 된 거고, 그죠? 네. 오케이. 어쨌든 그 단체로, 어떤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 팀이 이렇게 마음 맞아가지고, 이렇게 연달아 입찰하기도 쉽지 않은데, 쉽지 한 건만 이렇게 샘플링하고 끝날 만도 한데, 이틀 연속 이렇게 하는 않네. 것도 대단한 팀워크인 거고, 요게 이제 맨날 화상 보면서 이렇게 다져진 서로에 대한 믿음?
그런 이런 것 거인 것 같아요. 같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영씨.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성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